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돈 벌자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꿀팁 잠시 후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 만나보시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에서는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정진 회장, 이 경영 일선에 물러난 지 2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네. 소식으로 셀트리온 3형제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일에 발표를 했어요.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왕의 기한이죠. 하자마자 바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1% 올랐고요.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70%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두 가지 이슈가, 셀트리온 자체는 한10% 올랐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네. 왜냐하면 셀트리온 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곳, 셀트리온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지 못해서 주가는 반토막 가까이 났지만, 2년 전에 비해서.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의미하는 게 뭘까? 우선은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에서 신약 개발까지 갈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서정진 회장이 삼형제 세 곳에 동시에 그 사내이사로 이제 28일 날 주총회를 하면 동기사 오르는데, 이세 곳의 공통점은 3사 합병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합병과 동시에 바이오 시밀러에 의해서 계속 주가가 올랐다면, 신약 개발의 호재까지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주식에 반영되고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같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역시 뭐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FDA 승인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서 회장의 복귀가 왕의 귀환으로 네.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주가 하락세 요인은 대체 뭘까요? 뭐 크게 두 가지죠. 일단 그 지금까지 글로벌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뭐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어차피 다른 성장주처럼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똑같이 여기도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가는 빠진 것 같고, 2020년 12월 달에 54조였는데 지금 21조거든요. 네. 반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바라는 분들은 또 기대 심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 하나만 잘 뚫어도 아무래도 셀트리온 삼형제 매출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름에 유플라이마가 미국 시장에 출시가 만약 된다면 그 네. 시점부터 헬스케어 수요 현상이 좀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FDA 승인 지연이 문제잖아요. 아마 유플라이마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 5월 달쯤에 FDA 승인이 날것 같고요. 네. 이제 매출 기대를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올해 그 셀트리온의 매출이 한 2조 4천억에 영업이익 한 7천억 보는데, 유플라이마를 만약에 FDA 승인이 나면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시장 점유율 5%만 차지해도 매출이 1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영업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의 효과는 분명히 그 이번 올해 3년도 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 저는 그왜 이와 비슷 지연되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미국 쪽 상황 같습니다. 유럽 쪽은 이미 일부 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미국 쪽에서 뭐 지연되는 부분들은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면 아마 5월 달 중, 상반기 중에는 허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ESG가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ESG가 명예회장의 숙제로도 거론이 될 텐데, 사실 지난해 8월에 이사회에서 ESG 위원회 설립하고 본격적인 ESG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근데 이 숙제를 과연 이서 회장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ESG라기보다는 3사 합병이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지주사를 설립하면서 3사 합병을 발표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됐었어요. 지금 지배구조를 보시면 현재
그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을 지배하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는 형태고, 그럼 헬스케어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배하는 형태여서 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병 주주사를 묶어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을 세 개를 묶어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분식 회계 논란이 있었어요. 재무 논란 때문에 이게 2018년도부터 분식 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됐는데, 그렇죠. 이게 네. 지난해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탄력이 분명 붙을 것 같고,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이제 그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FDA 성인권, 그리고 이 삼사 합병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두 개의 호재는 올 예전이 남아있는 호재거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기출을 주목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조 단위의 적자, 와 이거 어떻게 된 배경인지 네.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4분기에 1조 7천억 적자를 냈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이 적자는 아마 2분기 이상까지 갈 거고, 그리고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무래도지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이제 1분기 적자 폭을 내고 있는데 3조 6천억에서 많게는 4조 2천억, 3천억까지 지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너무 큰데요. 재고입니다. 네. 네. 지금 재고량을 보면 그 1년치 정도가 쌓여 있는 데다가 이 재고량을 소진할 호재거리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의존된 반도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형국이고, 전자와 다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익을 가장 많이 내놓은 곳이 사실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내는 빅메모리 쪽에, 랜드 플래시와 빅메모리 쪽에 소비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네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이 거대 메모리,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고,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그 고용량 메모리에 대한 수요의 재고량 조절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재고량 자체가 줄면서 생산하는 재고량의 소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서 아마 이미 감산 분위기 들어갔고요. 감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이닉스가 감산을 하면 삼성전자가 같이 감산을 해주면 네.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그나마 네. 수요 공급에서 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이 감산원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사작전에 들어가서.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타격이 왜 훨씬 더 큰 방금 말씀드린 건가요? 메모리 네. 비중이 너무 큰 거죠.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절대 강자긴 하지만 네. 뭐 우리가 널리 이야기했듯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꽤 뭐 글로벌로 한 16%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메모리만 떼놓고 나면 직접 되게 심해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DS 사법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집중된 사업 구조 자체가 이렇게 적자 폭을 이런 사이클이 한번 겹칠 때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한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요. 모임 통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모임 통장이 은행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지고 계세요? 모임 통장 저는 만들려다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네,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두 개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최근 토스뱅크가 좀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한 달 만에 23만 명? 꽤 많이 모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임 통장은 사실 은행 머리로 있어요. 제일 쉽게는 우리가 모임 하나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단점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2018년 12월 달에 이걸 만들었는데 네. 계좌 수가 406만 자예요. 이용자 수가 1,356만 명입니다. 굉장히 와. 많죠. 네네네네. 그건 단점이 있어요. 여기는 총무만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토스뱅크가 만든 게 갑자기 인기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카카오뱅크는 그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만이 출금과 입금이 가능한 반면에 토스뱅크는 누구나 출금이 가능하고 누구나 이체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게 왜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역시 MZ세대들의 심리를 잘 읽는 것 같아요. 먹튀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그것도 네, 가능하고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옛날에 개 모임하면 개 주고 도망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동장이다 이렇게 네. 봐서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요즘은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형태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은 김총무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우리 유 모임 같은 동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 돈이 되는 건가요? 계좌를 모집하니까요. 역시 계좌가 들어오면 어쨌든 끌어들여서 머물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토스뱅크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모임 통장 잘 활용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사회 조각 투자 플랫폼이 내년에 출범을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에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가요? 조각 투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긴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미술품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갖고 싶은데 굉장히 고가라서 사기 어려운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포도 와인도 아주 비싼 와인. 비싼 와인 많죠. 미술품.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개인으로 살려면 몇 억이 들어가지만 이런 사람이 모여서 지분을 0.1% 정도만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은 투자로 들어오는데 심지어 한우도 있어요. 비싼 한우. 일본의 뭐 비싼 그 유구 같은 경우 1억 가까이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사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 모여서 사서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조각 투자인데 최근에는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최순실 박근혜 사건도 잘 알겠지만 네. 비싼 명마는 10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마 시장에 잘 본 종마나 명마를 보다가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하는 말인데 내가 한 0.1% 1% 투자하고 싶어요. 100만 원 정도. 근데 네. 그 말이 계속 우승을 해서 갑자기 이 말이 1억이 아니라 한 5억이 됐어요. 그럼 5억 버는 거죠. 네. 이것처럼 이제 이런 형태가 최근에 MZ세대들이 이런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가진 거와 플러스 핀테크가 이거 이제 인프라로 같이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품목들은 훨씬 다양해질 것 같고 뭐 음악 저작권, 시계, 와인, 뭐 부동산까지 다 들어와서 이런 핀테크가 합쳐지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시장도 좀 재밌게 보는 것도 최근 MZ세대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MZ세대들의 재테크 방법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돈을 버는데 실천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십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